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네. 저희가 하드웨어 리버브를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그러네요. 저희가 뭐 다양한 장비들을 렉탐에서 리뷰를 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 공간계, 그렇죠. 공간계를 하드웨어로 리뷰하는 것도 처음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TC 일렉트로닉이라고 하는 회사 자체가 뭐 저기 뭐 시퀀싱 프로그램, 믹싱은 이제 이쪽에 일하시는 분들도 이제 익숙한 브랜드지만 또 이제 기타리스트들이 그쵸? 굉장히 또 익숙한 브랜드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네. 뭐 워낙에 이제 뭐 전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TC를 오래 써가지고 TC 뭐 커넥트 24, 뭐 임팩트 트윈 커넥트 48까지 TC만 제가 진짜 꽤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했기 때문에 TC에 네네.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 이 장비에 대한 신뢰가 좀 있어요. 아. 무조건 있죠. 그렇죠. TC는 워낙 잘 만드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런 하드웨어 그 공간계 쪽에서도 TC가 사실 굉장히 많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오늘 사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렉 이펙터 중에서도 그 G메이저 같은 경우는 맞아요. 굉장하게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TC 말고 이제 여러분들 녹음실 가서 보실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 리버브를 보자면 대표적으로 렉시콘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뭐 사실 집에서 렉시콘 놓고 쓰기가 좀 뭐 비용도 그렇고 뭐 너무 효율성의 비싸죠? 문제도 네. 그렇고 그렇다라면은 내가 하드웨어 리버브를 처음 써본다면 뭘 써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한 요 정도가 딱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러네요. 저희가 이거 아까 미리 좀 만져봤는데 네네. 야 이거 이 가격에 이런 또 뭐랄까 재미가 있네. 왜냐면 플러그인으로 다루는 거고 이렇게 하드웨어로 딸깍딸깍 만지는 그렇죠. 거고 기분이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상품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저희 가격을 먼저 확인을 해보면 가격은 지금 이 810DT가 99.99달러 99.99달러면 가격 굉장히 저렴하죠. 뭐? 지금 뭐 환율로 해봐야 뭐 한 12만원? 그죠? 그러네요. 네, 12만원. 그게 이제 넘어오면서 뭐 관세 붙고 뭐 하고 이제 뭐 수입처에서 조금 올려받는다고. 관세는 안 붙겠죠. 왜냐면 20만원 안 넘어가. 그러네. 수입처에서 이제 그냥 조금 더 올려서 받는다고 해도 뭐 그래봐야 20만원 또는 안 할 것 같은 딱 그 정도 네. 가격인데요. 요게 이제 아주 저렴하게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직구로 구매를 하시기에도 전혀 부담이 없는 그런 가격이고 그러네요. 그런 사이즈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딱 보면은 핸드폰 요렇게 와. 딱 놓으면 핸드폰보다도 훨씬 작아요. 이게 형님 핸드폰 모델이 뭐죠? 이거 노트9입니다. 노트9, 갤럭시9. 이게 좀 큰 폰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손바닥 하나로 네네네네네. 싹 가려지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거 외관 간단하게만 보고 올게요. 네. 요게 같은 사이즈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저게 일부러 붙여놨는데 네네네. 여기 악기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다 쫙쫙쫙 붙이시면은 같은 사이즈로 이런 식으로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귀여워지는 거죠? 네, 여기 이렇게 위쪽으로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거 외관 볼게요. 810 이렇게 보시면 앞에가 핸드폰 여기 비교해봤을 때 딱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오고요. 그리고 실제로 손으로 다 가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요게 앞쪽에 이제 여러 패널들과 버튼 보실 수 있고요. 버튼 전부 다 이렇게 딸깍딸깍 눌리는 터치감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보시면 짠 요렇게 생겼어요. 전화기 같죠? 네 요렇게 생겼죠. 이쪽 뭐 클립 같이 되어 있는데 클립처럼 뭐 구부러지는 건 아니고요. 요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을 줄 수 있게 밑에 받침대가 있고 이쪽에 USB 꽂을 수 있는 단자 있죠. 뭐 옆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게 네. 다예요. 뭐 따로 볼 것도 없었네. 네. 네 뭐 이걸 굳이 따로 보고 올 필요가 있었나 네네네네. 싶을 정도로 뭐가 없죠. 네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드웨어를 살펴봤으니까 사이트상에서 한번 설명을 보고 올게요. 네네네. 사이트상에 TC 일렉트로닉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TC810DT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클래식 믹싱 리버브 플러그인 그리고 하드웨어 컨트롤러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외관 나와 있고요. 네. 그러네요. Halls of Fame 명예의 전당. 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정평이 나 있는 리버브 사운드죠. 네, 정말 이게 그 시대가 이렇게까지 발전한 거죠. 이렇게 네. 이제 작은 하드웨어로도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이제 시대가 왔다는 거에 초점을 그렇습니다.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작은 하드웨어를 또 드라이버 설치를 하면은 안에서 연동시켜서 정말 플러그인처럼 VST 네네네. 플러그인처럼 여러분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보면은 TC 일렉트로닉스 들어가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여기 서포트 그렇죠. 항상 말씀드렸던 서포트 쪽에 다운로드 이렇게 들어가셔서 이렇게 검색을 해줍니다. 810 해서 검색 딱 해주면 여기 밑에 8210에 해당하는 요 모델들 이렇게 쫙 뜨죠. 저는 여기서 이제 윈도우 64비트용을 다운을 받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매뉴얼
다운을 받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로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여기 보면 TC8210 인스톨러가 있죠. 인스톨러 그렇죠. 그 다음에 8210 매뉴얼이 PDF 파일로 이렇게 받아집니다. 자 요거 인스톨러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요거 저희는 이미 리페어 저희가 저기, 이미 깔아놨기 때문에 약간 첫 화면이랑 네. 다르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첫 화면은 이제 뭘 설치할지 뜨는데 그게 이제 22.4랑 VST 2.4, VST 3.0, AAX 요 포맷으로 깔 수 있게 나오는데 2.4랑 AAX 그냥 비활성화 시키시고 3.0만 깔아도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 3.0으로 쓰시게 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영문 매뉴얼 한번 열어서 볼게요. 한컴 오피스 2018 그렇습니다. 네. 중요하죠. 자 요렇게 매뉴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식으로 상세하게 사용하실 그러네요. 수 있는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물론 영어를 읽어야 한다라는 다소 귀찮음이 있지만 여기서 아니 뭐 그래도 그림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뭐 딱 이러면, 보시면은 다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셋업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뭐 간단하게 이제 뭐 리버브에 대해서 그냥 리버브를 그 상세 노브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막 쓰시는 분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하게만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네. 이쪽에 노브가 구성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리버브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은 리버브라는 거는 이제 그거죠. 이제 잔향입니다. 잔향. 그렇죠. 잔향들의 사운드를 리버브라고 하는데 우리가 딜레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리가 딱 난 다음에 그 소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포인트에다가 그렇죠. 거기 포커스를 맞춘 사운드라면 리버브라고 하면 그 반복되는 것 말고 이 리버브 사운드가 어떤 공간 안에 있는지 그 공간의 잔향 자체를 그렇죠. 표현을 해줌으로써 이 지금 이 공간을 연상시킬 수 있는 어떤 하나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에 집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멋있게 생각 울림이라고 이제 보시면 네, 이제 기본적으로 출발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공간의 이제 울림. 네. 뭐 목욕탕 사운드 딱 그렇죠. 생각하시면은 그런 공간의 울림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 리버브에 여러 가지 노브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노브를 말씀드리면 리버브에 항상 이제 프리딜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프리딜레이라는 건 왜 리버브에 딜레이가 나오냐? 딜레이 여러분 뭔지 말씀드렸죠? 딜레이는 이게 어떤 사운드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기까지 요 딜레이 요걸 프리딜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사운드를 딱 나오면 코어 사운드는 바로 귀로 들어오는데 어떤 공간에 따라서 그 사운드가 이제 여기 막 부딪혀가지고 다시 그렇죠. 돌아오잖아요. 그럼 부딪혀갖고 처음으로 돌아온 사운드가 프리딜레이인데 이게 공간이 크면 클수록 프리딜레이가 길겠죠. 그렇죠. 그래서 프리딜레이를 길게 설정을 해주면은 공간이 굉장히 크게 넓어진다. 느껴지고 프리딜레이를 0으로 설정을 해놓으면은 공간이 작게 느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딜레이 뒤에 따라 나오는 게 이제 디케이라는 게 있는데 디케이는 그렇죠. 이제 감소하다 약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운드가 뒤쪽에 따라 나오는 거를 이제 리버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잔향의 총 조합인데 총 그 사운드들이 몇 초간 남아있을 것인가 그렇죠. 라고 해서 공간에서 사운드가 딱 나고 프리딜레이가 나온 다음부터 그 다음에 이제 사운드가 쫙 해서 오래 남으면은 되게 좀 잔향이 길게 펼쳐지는 그런 느낌이 그렇죠. 날 거고 그 다음에 짧게 끝나면 이거 공간이 이것도 역시 작으면 작을수록 좀 짧게 그렇죠. 끝나겠죠. 그래서 그런 디케이 값을 올려주시면 리버브가 좀 더 커지는 그런 사운드를 느끼실 수가 있고 프리딜레이를 늘려도 비슷한 그런 사운드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얼리 리버브라는 게 있는데 얼리 리버브랑 이제 리버브 테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 리버브 테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얼리 리버브는 처음에 이제 딱 갔다가 돌아오는 소리. 처음에 프리딜레이를 그렇죠. 프리딜레이가 갔다가 오자마자 돌아오는 소리를 얼리 리버브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남아 있는 소리를 전부 다 이제 리버브 테일이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꼬리죠. 네. 요 사운드들을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리버브의 질감이 굉장히 네. 달라집니다. 맞습니다. 네, 요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조금만 알고 리버브를 만지셔도 실제로 리버브의 노브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좀 알고 사용을 하실 수가 네.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외관에 이렇게 보시면은 외관에서 실제로 만질 수 있는 것과 이쪽에서 만질 수 있는 게 조금 다른 게 네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을 드릴게요. 리버브 안 만져보신 분들 하나하나 인서트로 넣어서 리버브를 만질 수 있는 경우는 별로 만지는 경우 있긴 있지만 별로 없고요. 그렇죠. 실제로 믹스에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은 이렇게 FX 채널 트랙을 만들어줍니다. FX 채널 트랙 스테레오로 설정을 하시고요.
8210. 저희는 드라이버를 깔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8210. 지금 VST3, 여기 세 줄가 있죠. VST3라는 표시입니다. 8210에서 이렇게 열어주면 8210이 이렇게 열리면서 지금 방금 여기 뿅 하고 같이 네. 연동이 됐죠. 큐베이스에서는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버스 혹은 샌드 채널인 건가요? 지금 FX 방금 채널. 네, 맞습니다. 네. 이 FX 채널 이게 버스예요. 로직에서는 이제 버스죠. 이제 네, 버스 그렇습니다. 채널에 이제 이 악기를 둬서 그 나의 드라이 시그널을 거길 지나가게 해가지고 그 소리가 두 개가 믹스를 어떻게 할 네, 것이냐.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라우팅 창에서 여기 샌드 있죠? 네네네. 샌드에 보시면 이쪽에서 이제 버스가 뜹니다. 노 버스가 있고 그러네요. 여기 버스에 8210 이렇게 뜨죠?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은 바로 일로 얼마나 보낼 것인가를 그러네요. 정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웨이시랑 드라이 시그널 있잖아요. 웨이는 리버브가 먹은 사운드 그것만 그렇죠. 그리고 드라이 시그널 아무것도 안 먹은 사운드 그렇죠. 그래서 웨트과 드라이를 조정을 해주시는데 인서트에다 넣었을 경우에는 웨트 드라이를 조정을 해줌으로써 이게 얼마나 리버브를 먹을 것인가를 선택을 해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버스 설정 하실 경우에는 버스에는 기본적으로 웨트를 100으로 설정해 놓으신 다음에 그렇죠. 샌드량으로 얼마나 보낼지를 그렇죠, 정해주신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볼게요. 드라이 웨트를 최대한 요 잡고 나서 이렇게 끌어올려 주시면 이렇게 올라가요. 쉽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고네요. 인풋은 요게 이제 이렇게 하면 0dB이고요. 이렇게 거꾸로 끝까지 떨어뜨리면은 네, 1까지 가면은 마이너스 96dB래요. 그래서 인풋이랑 아웃풋은 그냥 요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네요. 네. 0dB로 맞춰주는 게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얼리 컬러가 지금 다크로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것도 여러분들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요 클래식 리버브, 특히 뭐 빈티지 리버브 이런 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리버브의 사운드는 실제로 반사가 돼서 돌아오면서 하이 대역들이 많이 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잔향에는 원래 자연스러운 리버브에는 원래 로우가 좀 더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이 대역은 이게 프리퀀시가 굉장히 이렇게 촘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 저항을 많이 받아갖고 돌아오는 길에 많이 사라져요. 그래서 다크로 되어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자연스러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브라이트로 해놓으면은 하이 대역을 이제 살려주게 되는 건데 실제로는 하이 대역이 없는 약간 밑단만 남아있는 사운드가 더 자연스러운 리버브 사운드라는 거. 그래서 좀 빈티지 지향으로 만드실 때는 로우 컬러를 조금 더 주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 그 여러분들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산에 올라가셔가지고서는 야호 했을 때 메아리가 쳐서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때 그 소리를 귀담아서 한번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돌아오는 소리가 우리는 와 메아리 친다 하고 끝나지만 형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미 부딪혀서 공기 저항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 소리가 그렇게 들리지 않고 이제 굉장히 좀 어두운 내 원래 톤보다 그렇죠? 어둡게 해서 먹먹하게 들리죠. 네, 먹먹하게 돌아오죠. 로우들이 많이 들려요. 그래서 실제로 디지털 딜레이는 하는데 우리가 아날로그 딜레이 쓰면 이렇게 점점 입을 막는 것처럼 게 하이가 실제로 그렇게 깎여 내려오는 것들을 재현하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이 여기 다크에서 표현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브라이트로 하면 좀 디지털스러운 느낌이 나고요. 이렇게 하면 다크로 하면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모듈레이션을 여기다가 추가해 줄 수 있는데 모듈레이션의 레이 를 빨리 할 것인가 느리게 할 것인가 요거 두 개밖에 없어요. 0, 네. 1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여기서 디퓨즈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디퓨즈 아시죠? 향기를 확산시킨다. 그렇죠. 확산의 정도인데 확산의 정도가 적으면 적을수록 약간 공허하고 텅 빈 소리가 나고 확산의 정도가 빡빡하면 빡빡할수록 그 뒤쪽에 잔향들이 오밀조밀하게 그렇죠. 세팅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컬이라든가 이런 어쿠스틱 악기 쪽에 잘 어울리는 맞습니다. 그런 좀 또 뭔가 흩뿌려진 사운드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디퓨즈 6, 7 정도로 그렇죠. 기본 맞춰놓으시면 되겠고요. 이건 슬로우, 이건 다크 이렇게 해놓으시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위에는 이렇게 샌드버스로 놓을 때는 전부 다 그냥 0, 100, 0 이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프리셋 채널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프리셋들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어요. 맞네요. 네, 굉장히 많죠. 뭐 프리셋들만 보더라도 뭐 보컬에만 사용할 수 있는 뭐 프리셋들, 뭐 인스트루먼트, 뭐 홀, 뭐 룸, 뭐 FX 이렇게 있는데 아니, 이거 그냥 되게 좋은 소프트웨어 하나 구매해도 네. 이렇게 이런 이 가격 예. 네, 이 그러니까. 가격보다 비싸요. 보통은 그죠? 네. 비싸죠. 그리고 지금 사실 이 프리셋 양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보통 보면은 이렇게 뭐 프리셋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보통 볼 때 리버브를 우리가 인서트에다 넣어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부분 샌드 처리를 그렇죠. 하잖아요.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믹스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리버브 저는 사실 3개까지도 안 쓰고 딱 2개 정도 나요. 그 플레이트 리버브 하나 놓고 그 다음에 홀 리버브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적은 공간감을 주고 싶을 때는 플레이트 리버브 위주로 사운드 맞추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버스에다가 홀을 살짝 걸어줘요. 또
그 다음에 애초에 약간 그런 플레이트 리버브나 이런 작은 느낌의 리버브가 필요 없다고 할 때는 홀리버브에 그냥 샌드량만 가지고 조절을 해주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여기 있는 그런 프리셋들을 그렇게 많이 쓸 일도 거의 없습니다. 맞아. 정말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이 중에 대표적으로 홀 들어가셔가지고요. 그렇죠. 그냥 홀 아무거나 너무 이런 막 고딕 카테드랄 이런 거 해놓으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진짜 너무 막 무슨 너무 큰 운동장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막 다크한 느낌 막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콘서트홀이나 라지홀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 있으면 이런 게 딱 좋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것만 네, 웨스로 100% 설정을 해놓으시고요. 저건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드라이 시그널이나 웨시 시그널을 섞어서 적절하게 배열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걸 인서트에다 넣을 때는 이걸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그렇죠. 우리는 여기 버스에는 100자리를 놓고 여기서 샌드량으로 조절을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키면은 여기 인풋 아웃풋 바로 여기 뜨는 거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여기서 리버브의 양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리버브 양을 여기서 시원하게 올려볼까요? 난리 났죠 그렇죠. 지금? 이 뒤에... 아웃풋에 지금 남아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이제 꼬리로 따라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자양들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많이 넣어놓을 것이냐 인 건데 조금 적당히 해놓으면은 살짝 그렇죠. 남아있죠? 자연스럽죠. 네, 그 다음에 이거 올려주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공간감이 점점 커지는 이걸 거죠. 이걸 0으로 해놓으면 이러면 이제 아웃풋에 네, 더 그렇죠. 많이 남아있죠. 이거는 뭐 좀 너무 과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놓으실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샌드량을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피아노에 이 정도의 샌드량을 주고요. 자, 원래는 이게 아무것도 없이 리버브 없이 그냥 틀면은 이런 느낌의 굉장히 건조한 사운드죠. 그렇죠. 그럼 저희가 적당히 한번 리버브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컬에는 좀 리버브가 생각보다 촉촉하게 들어가는 게 좋죠. 네. 조금 촉촉하게 적셔주고요. 그 다음에 기타. 그렇죠. 아주 건조하네요. 통 기타. 네. 기타에도 통. 리버브를 이런 네. 식으로 넣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게 뮤트돼 있으면 이거 모니터 안 되거든요. 이거를 아예 활성화 시켜놓는 방법이 컨트롤 알트 누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네모 표시 나게 해주시면은 이거 아예 계속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네. 뮤트랑 상관없이 요건 큐베이스 다루시는 여러분들께 하나의 팁이고요. 네. 저는 모릅니다. 네, 이렇게 남아 있죠. 그러네요. 이렇게. 아니 확실히 소리가 기본적으로 좀 좋네요. 네, 기본적으로 사운드 자체가 아주 양질의 사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여기 말고 뭐 드럼 드럼도 좀 줄까요? 네, 살짝만 뭐, 줄게요. 이게 어쨌든 옛날 락이니까 애초에 사운드 자체가 드럼에도 조금 묻어있긴 한데 네네. 이렇게 살짝, 옛날 락이니까 네. 그 다음에 뭐 굳이 백킹에는 안 주겠습니다. 네, 굳이 여기는... 그럼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제 그렇죠. 여러분 지금 들리시죠? 처음에 들려드린 것보다 확실히 공간감이 좋아졌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잔향들. 네.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잔향을 방금 보시면 여기 로우 컬러가 있잖아요. 이런 데서 이제 디테일을 잡아주시는 건데 로우 컬러랑 하이 컬러는 6으로 되어 있죠. 로우 컬러가 높아지면 높아져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밑단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좀 더 빈티지한 느낌, 맞아요. 현실적인 느낌. 이 하이가 많아지면 좀 더 차가운 느낌. 맞아요. 근데 실제로 자연계에선 존재하지 않는 느낌.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연계. 자, 실제로 로우를 완전 줄여놓고 이거 하이 20까지 줄 수 있거든요. 0에서 20이에요. 하이가 많은 리버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세요. 차갑죠? 그렇죠. 찡한 느낌? 사실 요런 느낌 같은 경우는 일렉기타에서 좀 많이 써요. 네. 그러니까 일렉기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EQ대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적인 사운드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 이게 그러니까 로우 컬러예요. 로우 컬러, 이거는 하이 컬러입니다. 그렇죠. 이게 좀 더 자연스럽죠, 느낌이. 그렇죠. 쨍한 느낌이 그렇죠. 더라고요. 이런 진득한 느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뭐 지금 우리가 뭐 프리셋을 여기서 설정해 놓긴 했지만 여기서 그냥 막 바꿔볼게요. 지금 홀로 되어 있잖아요. 네네. 홀 말고 박스, 앰비언트, 그 다음에 뭐 라이브로 해볼까요? 네, 라이브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라이브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자연스러운 리버브 세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듈레이션도 모듈레이션을 여기다 추가하는 건데 사실 모듈레이션 이렇게 한번 최대한 추가해볼게요. 웽 도는 소리 좀 따라오네. 근데 뭐 굳이 안 걸죠. 네, 모듈레이션을 뭐 굳이 저는 뭐 저도 안 쓸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DK 값을 설정할 수 있는데 DK 값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DK 값이 길면 길수록 잔향이 오래 남는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DK 값이 즉 리버브 타임입니다. 여기 두 개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DK 값 같은 경우에는 뭐 각각의 리버브 특성에 따라서 이 홀리버브 같은 경우에 몇에서부터 몇까지 조절할 수 있고 뭐 룸 같은 경우에 뭐 몇에서부터 몇까지 조절할 수 있고 이게 차이가 좀 납니다. 그 뭐 실제로 이제 일렉기타 같은 경우 뭐 일부러 앰비언트 사운드라든가 되게 딥한 그런 락에서 락 음악 같은 데서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에서 DK 값을 일부러 좀 과하게 주긴 하는데 저희처럼 이렇게 방금 팝 음악을 할 때는 이 DK 값을 너무 많이 주시면은 그죠. 난리가 나요. 이게 뭔가 안드로메다 사운드 같은 게 되기 때문에 DK 값 적당히 잘 조절해 주셔야 되고요. 이 DK 값이 지금 이렇게 2.5초로 되어 있잖아요. 네네. 요거 줄여볼게요. 네네. 최대한 줄여보겠습니다. DK 값이 완전 작으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없죠. 그렇죠. 뭔가 잔향이 아예 없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뒤에 들어 0.1초 살 이게 있긴 했어요. 약간 이 느낌. 네. 근데 여기서 이제 DK 값 자체를 올려볼게요. DK 값을 최대한 올려볼게요. DK 값이 이제 4초다 이러면. 4초가 남는 거예요, 실제로. 이 노래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DK 값을 잘 주셔야 되는 게 사실 저는 DK 값이 이제 전 2.5초니까 그러니까 자기마다 다 그 기준이 있는데 전 2.5를 기준으로 놓는 게 2.5가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공간이 크다는 느낌이 그렇죠, 확 나요. 그렇죠. 근데 너무 심해지죠. 2.5보다 짧으면은 뭐 과한 느낌 별로 안 나거든요. 한번 볼게요. 물론 수량의 차이가 있지만 별로 크다는 느낌이 안 들죠. 네, 적당하죠. 근데 이제 2.5가 넘어가잖아. 예를 들면 2.7이다 이러면 이제 공간이 크다는 느낌이 확 나요. 그죠? 여기서부터 길다라는 느낌이 2.5를 기준으로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방금 DK 값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럼 이제 밸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밸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에 옆에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모드들이 있죠. 그쵸? 프리딜레이를 조정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프리딜레이는 0부터 100ms까지 조정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리딜레이를 길게 설정해 놓으면 길게 설정할수록 공간이 크게 느껴진다는 그쵸? 거죠. 첫 번째, 잔향이 돌아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딜레이는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홀 같은 경우에는 미니멈 0에서 맥시멈 100 지금 저희가 선택해 놓은 라이브 같은 경우에도 100까지 선택할 수 있는데 박스, 룸, 클럽 이렇게 작은 공간은 애초에 25 이상 그쵸. 올릴 수 없게 되어 있어요. 25, 왜냐면 35. 작으니까요. 그렇죠. 이거보다 더 크면 박스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쵸. 클럽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 드라이브에서 해놓으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거를 버스 상태로 쓰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쵸. 위치 99루가 있어야 되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얼리 리플렉션이랑 그 다음에 리버브 테일에 해당하는 얘긴데요. 얼리 리플렉션 같은 경우에 이제 처음에 갔다 오는 크기 처음에 반사돼서 돌아오는 그 프리딜레이 타임이 지난 다음에 그 크기 그 다음에 그 뒤에 떨어지는 나머지 애들의 크기가 이제 리버브 테일 사운드가 되는데 요거를 어느 쪽을 더 크게 잡을 것인가 그래서 지금 저 68로 제가 설정을 해놨잖아요. 이게 0이 되면 뭐냐면 리버브 테일이 아예 없단 얘기예요. 그렇죠. 리버브 테일 아예 없이 그냥 얼리 리플렉션만 있는 게 0이고요. 그 다음에 100은 얼리 리플렉션 없이 리버브 테일만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버브 테일도 살리고 얼리도 살리는 게 요건데 그러면 지금 요 68 같은 경우에는 리버브 테일이 얼리 리프렉션보다 조금 더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한 60대에서 선택을 해놓으시면은 적당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보시면 요 프리셋 넘버 지금은 82번 프리셋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인서트에 8210 여기 버스에 들어가 있죠. 지금 여기 82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거 만지면 바로 연동돼서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러네요. 바뀌는 게 돼요? 바로 보이죠. 그 보면 브라이트 다크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디퓨즈 값도 뭐 항상 다르고 해서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아, 어떤 리버브 스타일에 어떻게 해 놓는 게 어떤 사운드로 가는 그런 거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뭐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해 놓으신 다음에 스프링 리버브 같은 경우에는
세팅값이 어떻게 돼 있나 하가 보시기 확인을 해보세요. 아 로우가 적고 이거는 방금 은총씨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타는 오히려 하이 살리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로우 컬러가 1이고 하이 컬러가 8이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세팅값을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이렇게 프리딜레이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윗드라이는 그렇죠. 무조건 99 놓으시고요. 버스 쓸 때는 얼리랑 얼리 리플렉션이랑 리버브 테일 같은 경우에도 각각의 프리셋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세팅을 하면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를 맞습니다. 공부하는 거꾸로 찾아가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렇게 조금 어렵게 하드웨어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처음으로 쓰게 되는 하드웨어 리버브로는 이 정도가 딱 적당하겠다. 가격 대비 기능 대비 뭐 이런 것들 아주 좋은 것 같네요. 그 뭐 그 좋은 소프트웨어를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처음에 켰을 때 그 여러분들께서 처음 보는 그 영어 단어와 그런 생소함 때문에 이렇게 좀 접근하시기 어려울 부분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형님께서 설명 잘 해주셨겠지만 좀 오히려 초심자들한테도 접근하기 좀 좋은 또 그런 부분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네,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리버브를 그냥 소리 울려주는 거 이렇게만 알고 계셨던 그런 분들은 리버브가 어떻게 해서 소리를 울려주게 되는지에 대한 시스템을 이해하는 공부로 한번 요거를 접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하드웨어 만지는 재미도 있고요.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에 보컬 홀로 바꿔놨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모니터 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좋아 소리가 기본적으로 그래. 지금 저희는 일부러 이거를 좀 과하게 맞춰놨는데 좋아 이거 봐 그러니까 TC가 확실히 맞아요. 여러분 잘 만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충 만들어놓고 내밀지 않아요 절대. 그렇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건데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어떻게 바뀌는지 룸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좀 더 들어볼게요. 자, 클럽 LA. LA. 네, LA에는 클럽 클럽인가요? LA. 좋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요것만 일단 올려 주고요. 네. LA에 있는 클럽. 요 정도네요. 오, 싹 잡히는 거 보이시죠? 네, 요 정도네요. 클럽... DK가 어느 정도인지 볼게요. 이거 봐. 네, 1.7밖에 그렇죠.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요봐 프리딜레이 25밖에 안 되고 그렇죠.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요렇게 세팅값 바꿔가시면서 딜레이 리버브 공부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공간계를 쓰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TC8210 같이 네. 오늘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 조금 더 성향이 독특하게 자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빈티지 리버브를 한번 리뷰를 해볼 거예요. 계속해서 TC 일렉트로닉스의 DVR-250DT입니다. 디지털 빈티지 네. 리버브. 이거 가격대가 조금 올라가는데 오늘 810으로 어느 정도 기초 체력을 훈련을 하셨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거 DVR-250 보실 때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디지털 빈티지 리버브로 돌아올게요. 마무리해 주시죠. 네, 가성비가 좋은 8210이었습니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